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좀 하자고 해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아주 신실한데 한 20분 동안 그날은 자기 신세 한탄을 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 고생해서 자라서 결혼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사업에 부도가 나고 그냥 끼니가 없어가지고 막 고생했던 일, 애가 가출했던 일, 뭐 자기 몸에 병을 한번 얻었던 일, 친정에 무슨 일이 터졌던 일 막 해가지고서는 한 20분을 신세한탄을 막 하더라고요. 그거 다 듣느라고 혼났어요.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나니까 살았어요.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 나도 나니까 살았어 그랬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모두가 나니까 살았지 그런 인생을 살아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나니까 살았죠. 그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 복잡하고 어렵고 발을 동동 구르고 눈앞이 새까맸던 그 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다시 살라 그러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나니까 살았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위대합니다. 내가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인사. 대단한 사람들만 앉아있었냐.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어요. 아,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성경에 어렵다고 정의를 했어. 인생이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고난당하려고 태어났대요.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고난이라는 물고기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사는 게 고난이죠. 오죽했으면 불교에서는 고해라 그랬겠어요. 고통의 바다라고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마치 불티가 하늘을 나르는 것과 같다. 장작불 떼봤습니까? 타닥타닥 불티가 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가만 놔둬도 힘들어요. 사람 사는 게 누가 안 건드려도 내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옆 사람 좀 건들지 말어 좀.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사람 사는데 가끔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칩니다. 오늘 본문의 배처럼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친다고요. 유라굴로 광풍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갑자기 이만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죽는 거예요. 갑자기 암에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 메르스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말썽을 피는 거예요. 갑자기 친정에 무슨 일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은 예고하지 않아요. 갑자기 임해서 그 다음에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희망을 다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괴롭히는 게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 권력을 가지고 싶어요. 권력을 손에 쥘 때 유라굴로 광풍이 오면 조금 괜찮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권력지향적으로 살아요. 권력이 내 손에 없을 땐 권력층과 친하려고 그래요. 권력에 아부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명함을 줬는데요.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조찬 기도에 참석. 그래서 어쨌다고, 그거 왜 나한테 줘? 나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달라는 거죠. 예?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권력, 권력해요. 그런데 권력의 속성이 뭐예요? 권력의 속성은 불안이에요. 권력을 쥐는 순간 불안이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중국에 자금성이 있어요. 자금성에 가니까 자금성 안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 왜? 중국 황제들이 자객이 침입할까 봐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자금성 안에는 나무가 없어요. 중국의 황제들도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이 있어요. 불안. 저 일본의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던 그 성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침실에는요, 주변으로 마루가 놓여져 있는데 쥐새끼만 지나가도 삐그덕 소리가 나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일본의 건축술이 뛰어난데도 왜 그렇게 설계됐을까? 죽을까봐. 죽을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 최고 권력자가 죽을까봐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못 믿는 거예요. 마루가 소리가 나게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몇 년 전에 스페인을 한번 갔었습니다. 스페인의 황제가 쓰던 진귀한 보물들만 모아놓은 방이 있는데, 정말 세상에 나는 그런 보석이 있는 줄도 모르고 무슨 이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황제가 쓰던 수저는 은으로 만들었어요. 왜 은으로 만들었을까요? 은은 독이 닿으면 색이 변해요. 음식에 독이 들어갔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이 황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연속극의 사극을 보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표정이 밝습니까? 그 대사가 뭐예요? 나 행복합니다.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나 이대로 만족합니다. 그런 대사 있나요? 왕궁에 있는 권력자들은 맨날 모함을 해요. 맨날 누가 나를 죽일까? 모함할까? 내쫓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임금이나 영의정이나 이 권력자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하는 대사가 있어요. 사극마다. 뭔지 가르쳐 줄까요? 왕이 맨날 하는 대사.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요?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가 권력자들의 속성이에요. 오늘도 권력을 손에 쥔 자가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가 나온다니까요. 대통령 입에서도 오늘 그랬을 거예요. 국회의원 입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권력 잘못 잡으면 죽는 수가 있어요. 권력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지식을 가지고 싶어요. 아는 것이 뭐요? 힘이니까 지식이 있으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조금 대처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뭐냐 하면은 성경의 전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심하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그랬어요. 아는 게 뭐요? 병이야.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게 병이야. 알아서 근심이 더 많아요. 제가 친구 의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메르스 전에도 하루에 손을 100번 씻더라고요. 병균이 보인대. 나는 안 보이는데. 나는 두 번만 씻었는데 내가 100번을 씻었는데 100번을. 못 사는 거예요. 왜? 아는 게 뭐예요? 병이라니까요. 여러분, 대충 알고 살면
그 행복이에요. 테레비에 나오는 그 보약 그거 다 먹으면 죽어. 대충 먹어야 돼. 뭐 좋다는 음식 다 먹으면 그 죽는다니까. 그 말 믿지 말아요. 사람이 적어도 두 가지는 모르는 게 좋아. 자기 죽을 날짜하고 예수님 재림 날짜는 모르는 게 좋아. 그거 알아서 뭐 하겠다고. 그거 알려주는 게 뭐야? 그게 이단들이에요. 예수님 재림 날짜 알려주는 게 이단들이라니까. 그거 아는 순간에 불안해져요. 그거 아는 순간에 근심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단에 한번 빠지면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직장 포기하고 거기 몰입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알바 아니오 했으면 거기서 끝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해. 아멘을. 그래도 알려고 그냥. 지식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사람이 갖고 싶은 게 재물을 갖고 싶어요. 돈 하며 사는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 사니까. 돈이 있어야 유라굴로 광풍이 왔을 때 조금 낫지 않아요. 그 돈 하는데 돈이 뭐예요? 돈은 물질이에요. 물질 이상 아니에요, 돈이. 돈이 인생을 해결하지 못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 옷은 사지만 인격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의 한계는 뻔한 거예요. 돈이 유라굴로 광풍이 왔을 때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 하는 것이 11절에 나와요. 11절을 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다. 자, 백부장이 타고 있고 선장이 타고 있고 선주가 타고 있고 바울이 타고 있어요. 백부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권력을 상징해요. 이 사람이 배 안에서 최고의 권력자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권력의 상징인 백부장이 벌벌 떠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유라굴로 광풍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것이 권력의 모습이에요. 선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식을 상징해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풍랑 많이 만났다고요. 그런데 선장이 제일 먼저 두려워해요. 왜? 이쯤 되면 끝장이라고 먼저 알기 때문이에요. 선장은 유라굴로 광풍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선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재물을 상징해요. 이 배 자기 거예요. 장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을까 봐. 많이 가진 사람이 죽음을 더 두려워해요. 인간이 갖고 싶은 게 다 있어요. 권력과 지식과 재물이 있는데 유라굴로 광풍 앞에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소리는 엉뚱한 데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 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합성되어 가는 바울의 입에서 희망이 나와요. 여러분 안심하라고, 죽지 않는다고, 입에 안전할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희망을 말하지 않아요. 권력이 희망을 말하지 않아요. 지식에서 희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거기서 비로소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돈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 자랑하지 마세요.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예요. 그런 건 허망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한국 사회를 위해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재정이 얼마가 많고 우리 교회 누가 나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런 교회는 희망을 말해주지 못해요. 믿음의 교회로 이 한국 사회를 위해, 이 흔들리는 한국 사회를 위해 안심하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교회 위기 상황에서 안심하라고,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외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것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이쯤 되면 죽는 거 알아요, 바울도.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만만하냐고요? 그 이유가 23절,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할 일이 남아있어서 너는 지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밥 잘 먹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남아있어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어서 나를 살려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두셨어요. 이것이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음성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오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그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이것이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건강이나 챙기고 내 육신적인 쾌락이나 누리고 그러면서 살 때에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남아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 때 오늘 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바빠질 거예요. 오늘 하루가 긴장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사명감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사명감에 사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그러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살려두셨다고요. 하나님께 포기가 없어요. 부산에 세계로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한 10년 만에 10배 성장을 했대요. 그 주변에 민가도 없어. 제일 가까운 데가 14km 떨어져 있는. 그 어떻게 부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흥회를 갔는데 주일 예배 마쳤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막 울면서 목사님 고맙다고 막 찾아왔어요. 그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좀 장애도 있고 그래요. 너무 힘들고 남편하고도 안 좋고 해서 죽으려고 자살할 약봉지를 가지고 교회 왔대요. 하나님, 내가 예배만 드리고 죽겠습니다. 그런데 내 설교를 듣고 약봉지를 버리고 회개하고 왔대. 내가 자기 생명을 구했다고요? 너무 좋아. 근데 참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고함치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나는 막 소리를 질렀어. 여러분 왜 죽냐고. 예? 자살하지 말라고, 약봉지 버리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쇼크 먹어가지고 버렸어요. 여러분, 약봉지 가져온 사람 버리세요. 왜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인데 왜? 왜 내가 포기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감에 사는 사람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실패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안 되는 일, 오늘 좌절된 일들이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사명감이 없으면 실패죠. 그러나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가 아니에요. 에디슨이 전구를 상용화하는데 2000번의 실험 끝에 성공했어요. 신문에서 기자들이 에디슨이 2000번의 실패 끝에 성공했다고 보도가 나갔어요.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2000번의 과정 끝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 풀리는 일을 실패로 보느냐 과정으로 보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실패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과정이에요. 요셉이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라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실패입니까? 과정입니까? 총리가 되는 과정이라고요. 그에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그 안에서 과정이에요. 거기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갑자기 감옥으로 가는 것이 실패입니까? 과정입니까? 이제 총리가 거의 다 됐어요. 과정이라고요. 그 감옥에서 고관대작들이 갇힌 그 감옥에서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우고 예절을 배우고 왕궁의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총리 수업을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드디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게 실패는 없어요.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사명감 안에서 오늘의 일들을 다 해석할 수 있다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여러분도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감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다 맥이 빠져요. 우리는 주저앉고 말아요. 그러나 사명감 안에서는 고난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요.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가 누구예요?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받아서 잘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뻔하다가 전라남도 강진에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요. 근 20년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오래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가 좌절했다면 오늘날 정약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천주교 신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았어요. 좋다. 내가 관직에서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 다 읽겠다. 책을 읽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쓰지 못했던 책들 써보겠다. 책을 쓰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18년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은 600권의 책을 썼다 그러지 않아요. 정약용의 대부분의 책들은 그 고난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왜 할 일이 없어요? 사명감 안에서 찾아보면 아파도 할 일이 있고 자리에 드러누워도 할 일이 있고 사업이 망해도 할 일이 있고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려도 할 일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김정준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계셨어요. 그분은 40년대 말에 마산 결핵요양소의 폐병 사기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에요. 그의 책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죽음을 기다리는데 한 번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할 일이 없을까. 그 옆에 침대를 보니까 자기보다 더 불편한 환자가 막 그냥 가래를 토하고 대소변 받아줄 사람도 없어서 그렇게 막 엉망이에요. 그래서 엉금엉금 겨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대하에 물을 받아가지고서 닦아주었대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내가 일하다 죽겠다. 또 다른 침대 가서 기도해주고 봉사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신기하게 병이 났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그
큰 구약학자로 살다 가셨어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살 때 오늘도 여러분에게 할 일은 많이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명감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약점이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내게 핸디캡이 있어요. 남이 안 알아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선교의 도구가 될지 누가 합니까? 오늘 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죄수, 희망이 없는 이 바울이 희망을 말하니까 감동을 받지 않아요. 백부장 그 권력자가 안심하라 그러면 누가 감동을 받아요? 사도 바울의 이 약함이 선교의 도구가 되지 않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 누가 감동을 받아요?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게 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간증이 되고 선교의 도구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그대로 입을 벌려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 그 자리에서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때 사람들이 감동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명감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문을 또 열어주시고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다른 가능성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독일 가곡을 제일 잘 부르던 분이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라는 성악가였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 피셔 디스카우는 얼마나 독일 가곡을 잘 불렀든지 학자들이 디스카우 이전의 독일 가곡과 이후의 독일 가곡을 나눴어요.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피셔 디스카우는 본래는 오페라 가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실패해요. 왜? 성량이 너무 작아. 오페라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하는 거지 독일 사람들은 잘 못해. 그래서 한때 성악을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성향에 맞는 어떤 분야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비인기 종목인 독일 가곡에 눈을 돌렸어요. 가사를 연구하고 작곡자를 연구하고 음원 하나하나를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최고의 독일 리트의 최고의 권위자가 됐어요. 그는 학자는 아니지만 그가 쓴 독일 가곡에 대한 논문들이 지금도 유명해요. 여러분, 내게 막힌 문에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명감 안에 살 때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억울하게 로마로 가지만 그것이 바로 로마를 선교하는 기회가 되고 말았어요. 거기서 세계적인 기독교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명감을 주십니다. 그 사명감 안에서 이 어려운 삶, 인생, 이 모든 고난을 승리로 전환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